명품이라며 불티나게 팔리는 수입 화장품. 값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대체 어떻게 책정된 가격일까 궁금하실 텐데 수입 원가를 따져보면 너무하다 싶습니다. 최유한 기자입니다. 톱 배우를 기용한 광고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랑콤의 자외선 차단제. 이 제품의 수입 원가는 관세 6.5%를 포함해도 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판매가는 무려 6배가 넘는 6만 3천 원입니다. SBS가 수입 화장품 수입 신고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백화점 판매가가 85만 원인 시슬리의 이 제품은 수입 원가가 18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일명 갈색병 에센스라 불리며 14만 5천 원에 팔리는 이 제품은 관세까지 포함해도 수입 원가는 불과 3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 여성들의 필수품이라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 이 제품도 수입가의 4.5배가 넘는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불만 제로팀이 아주 어렵게 이 화장품 수입 원가를 알아냈습니다. 공개해드리죠. 17만 원, 35만 원, 14만 원, 23만 원짜리가 만 원, 6만 5천 원, 4만 원, 4천 원, 4만 원, 4천 원. 뭐 이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 이상에 팔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원가에서 순수 화장품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양이 많죠, 저 스킨. 한 화장품 업체를 찾았다. 업체에 따르면 원가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비싸겠죠? 이런 거요? 네, 이것도 한 4천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용도가요? 뭐 이런 건 한 뭐 3, 4천 원? 한 6천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내용물보다 이게 더 비쌀 수도 있네. 일반적인 화장품 쪽은 용도 쪽도 비싸 보시면 돼요. 대다수의 제품들이 그런다 10원 정도에서 많이 왔다 갔다. 내용물 1g에 10원 내외. 놀라는 제작진에게 회사는 위탁 생산업체의 견적서를 보여줬다. 내용물이 1,000원을 넘는 제품이 드물고 그람당 10원 내외가 대부분이다. 혹 큰 기업은 사정이 다를까? 유명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T사나 뭐 L사 그런 회사들도 거의 이런 현상은 발생할 거라고 좀 봅니다.